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던 사과들을 전부 꺼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박이나 참외 아주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풋사과인 아오리가 나올 때거든요. 제가 항상 이때 되면 하는 게 사과잼 만들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냉장고에 사과를 아껴뒀다가 이제 조금 이게 밀리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좋은 것만 골라 먹다가 이제 남는 게 이런 맛없는 것만 남았거든요. 1kg만 해볼게요. 사과 1kg와 설탕은 600g만 넣어서 할게요. 그 대신에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도 이렇게 좀 단단해 보이고 맛있는 거는 골라놓고요. 자, 이것만 갖고 가겠습니다. 맛없어 보이는 것만 할게요. 껍질 벗겨내고 씨 잘라내고 하면 여기 한 1kg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칼로 깎으면 힘들어요. 감자 깎는 필러로 깎겠습니다. 식으로 실을 먼저 다 발라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을 다 발라내고 난 다음에는요. 이렇게 이제 채를 썰어서 만들겠습니다. 잼을요 믹서기에도 갈아서 해보고 그리고 또 다져서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채를 썰어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특히 사과 잼은 샌드위치 만들 때 가장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도 채 썰는 게 좀 번거롭다 싶으면 믹서기 갈으셔도 되고 또 삶아서 으깨셔도 되고요. 다져셔도 됩니다. 사과 1kg예요. 설탕은 600g만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곰팡이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드시다가 곰팡이가 생길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다시 냄비에 넣고 한 번 더 끓여서 식혀서 넣어두시면 또 오래 보관이 됩니다. 자, 불을 켜서요. 불을 좀 낮춰서 뚜껑을 덮어놓으면 저절로 물이 생기거든요. 지금 제가 불을 낮춰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불안하시면 물 소주잔 한 잔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잼이나 이렇게 오래 불 끓이는 거는요. 두꺼운 냄비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주 안 저어져도 크게 잘 눌지가 않거든요. 얇은 냄비 쓰실 경우에는 자주 뒤적거려 주시고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좀 둘게요. 그러면 잠시 후면 물이 생겨 있거든요. 지금은 불은 최하로 아주 낮춰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있으면요. 이렇게 녹아서 물이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불을 세게 해서 이렇게 저어가면서요. 이렇게 졸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 빨리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뭉근하게 천천히 끓일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세게 해서 빨리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서 했더니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걸쭉해졌고요. 국물이 많이 줄고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1kg 정도는 한 생불에서 하시면은요 금방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아요. 보면 느낌이요. 이게 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요거를요 식혀보시면 돼요. 조금만 떠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보시면 굳어서 걸쭉하게 잼이 됐다는 거 알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 20분만 졸이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졸여서 국물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고요. 요 정도, 요 정도는 촉촉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계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불 끄기 전에 계피 가루 조금 넣어서 섞어두셔도 되고요. 이제 병에 담아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유리병은
끓는 물에 넣었다가 잠깐 빼면은 이게 소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관이 좋고요. 근데 가끔 플라스틱 병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이런 거는 삶을 수가 없으니까 알코올 소독 아니면은 베이킹소다 소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에 담았을 때는 바로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아볼게요. 여기다가 생바나나 썰어서 얹어서 계피가루 좀 뿌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초록사과가 벌써 많이 나왔더라고요. 나온 지 며칠 된 것 같던데요. 묵어있는 사과, 냉장고에서 조금 말라있는 사과 이런 거 그런 사과 있으시면 지금 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과잼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